입시 준비에 허덕이던 고3 초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참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후두둑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는데. 신미끼를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나한테 소나기는 정말이지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었습니다. 이럴 땐 집이 가깝거나 엄마 아빠가 자가용을 몰고 와 기다려주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다 간 뒤 혼자 남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빗발은 점점 거칠어질 뿐 휘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자전거를 끌고 장대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막 교문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후줄근이 젖은 채 덜덜대는 경운기를 몰고 학교 앞 언덕길을 올라오는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순간 자가용을 타고 갈 친구들의 비웃음 가득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털털거리는 경운기라니 대체 왜 오신 거야? 나는 뒤통수에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아버지를 본체만치 하고 큰 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운기가 좀 불쌍한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아버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너 젖을까봐 지붕을 만든 건데 어떠냐? 아버지. 나는 그만 콧날이 찡해져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자가용 경운기를, 아니 초라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집에 가는 내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된 지금 나는 그 여름 아버지의 지붕 달린 경운이가 그